안녕하세요. 저는 러셀 목동에서 공부해서 이화여자대학교 휴먼기계바이오공학부에 논술 전형으로 합격하게 된 반소희입니다. 재수 종합반과는 다르게 제가 원하는 수업을 직접 선택할 수 있었고 충분한 자습 시간이 확보되어 저의 공부 스케줄을 제가 직접 짤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좋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셀 목동에는 다양한 장학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통학 시간도 매우 짧다는 점 등을 이유로 러셀 목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러셀 목동 바자관은 개방형으로 되어 있어서 힘들거나 지칠 때 항상 옆에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저도 끝까지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조교 선생님들이 자습 시간뿐만 아니라 점심시간, 쉬는 시간 등 항상 면학 분위기를 잘 조성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저는 정호정 선생님을 특히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화학이라는 과목이 풀 수 있느냐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빠르게 풀 수 있느냐도 매우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호정 선생님께서는 다양하고 많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게 도와주셨고 그 결과 수능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러셀 모의고사가 참 좋았습니다. 러셀 모의고사 덕분에 실전 감각도 계속 유지할 수 있었고 지역적인 부분을 대비할 수 있어서 수능장에서 과탐 만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러셀 목동에서는 시기별 공개특강과 입시설명회를 자주 하는데요. 공개특강에서는 학습적인 면에서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울 수 있었고 입시설명회에서는 제가 몰랐었던 입시 정보들을 많이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논술 전형을 준비를 했는데요. 대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예시 답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학적 용어들을 제가 직접 시험장에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수능이 다가올수록 힘들고 불안한 마음 당연히 누구나 생길 텐데 그럴 때마다 혼자 마음속에 담아두지 마시고 항상 옆에 계시는 담임 선생님과 함께 고민하고 자신을 끝까지 믿고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에 꼭 진학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성적이 불균등한 학생, 충분한 자습 시간 확보가 필요한 상위권 학생들이 러셀에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조항호 선생님은 동반자이다. 엄격하실 때는 엄격하시지만 도움이나 위로가 필요할 때에는 항상 옆에서 지켜봐 주셨습니다. 또한 입시 상담뿐만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다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수능날까지 믿고 끝까지 따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러셀 목동은 나에게 영양제이다. 학생들이 공부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선생님들이 항상 신경 써주셨습니다. 저희가 공부할 때 필요한 자료들을 계속해서 제공해 주심으로써 다양하고 많은 문제를 수능 때까지 계속 풀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